뿌리 봐. 와. 야. 좋네 뿌리. 뿌리가 이렇게 좋으니까 양분을 주면 더 빨아 당기니까. 이게 깨시면 당연히 깨시면 어떤 맛이라 깨 올라오는 것 봐. 강한 애들이. 응. 그만큼 깨가 강한다 하더라고. 꽃 안에 껴 있는 거 봐. 여기까지 올라왔네. 힘이 빠르네 여기가. 꽃대 벌써 그러네. 그러니까 요 정도는 정도 돼야 그래도 고추동사가 좀 졌다고는 하는 거지. 균일하게 커져서 다 딸 수 있는지 없는지. 지금 고추동사 몇 년 지면서 두 줄도 깔아보고 뭐 두 줄 뭐 한 줄 뭐 이거 그 점적 호수 안에 뭐 센치 이거 막 다 세봤는데 그냥 표준에 자주 주는 게 좋더라고. 아, 표준을 자주 하네. 표준으로 해서 자주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항상 말하지만 배수 관리. 예.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은 밭이 완벽하게 고르게 평평한 밭은 없을 거예요. 미세하게라도 경사를 살짝 주거든요. 로타리를 쳐서. 예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아무리 와도 그 다음 날 밭이 들어가서 방질할 수 있는 정도로 해놔야 돼요. 그다음에 두둑도 무조건 좋아야 돼. 그러니까 남들보다 안 쓰는 몇백만 원을 쓰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. 근데 그걸 안 쓰면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거고. 그러니까는 제가 잘한다긴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투자해도 못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건 진짜 못 버티는 거지. 네. 그만큼 내가 뿌리를 못 키워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투자해도 이건 따라 한다니까요. 점접시설 따라 할 수 있어요. 어, 그래? 남들 보니까, 유튜브 보니까 점접시설 딱 봤을 때, 어, 저거 깔면 좋나 보네.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. 우리 물 주는 용도로 점접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점접시설을 하는 거거든요. 점접시설 아직 안 하는 농가들 있거든요. 제가 올해는 비가 제때 잘 왔어요. 물이 부족해서 물을 꽂고 물을 주는 거를 올해는 한 번을 못 봤어. 그만큼 비가 자주 왔으니까. 근데 비가 자주 와서 대부분 다른 농가들 보면은 키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더라고요. 딱 들어가서 보면은 고추는 없어. 키만 크지. 아주머니들 이제 우리 동네나 저쪽 동네에 가서 아주머니들 이제 고추 저희 밭에 고추 따러 오거든요.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고추를 이렇게 많이 다니?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매번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종자 뭐 심었냐고부터 물어봐요. 아, 어떤 종자를 심어놔도 자기한테는 안 맞는 종자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관리를 못하면 왜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될까? 그러니까 종자 탓이 아니거든요. 종자도 중요하겠죠. 근데 종자보다는 내가 비분 관리를 얼만큼 해갖고 고추를 얼만큼 달게 하는 게 중요해요. 다른 농가들 바이러스 왔다, 청고병 왔다 막 그래갖고 아, 고추 따기도 전에 막 그런단 말이에요. 보시면 병이 없잖아요. 맞습니다. 우선은 청고병은 하나도 없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벌써 세 번째 주면 줄을 한번 더 메고 이게 착 쳐올리면은 고추 막 착 보이죠. 같은 초록색이니까 숨어 있다가 나중에 딸 때서 빨갛게 그려지면은 오 고추 다 딴 것 같은데 또 고추가 또 있고. 아니 다 따는데 또 빨개져 또 있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. 이 정도 나와야 내가 비매 관리를 하면서 돈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만큼의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구나.